복수자 랭킹 2위에 도전을 하는 대제파 가보겠습니다. 앙키모 이거 먼저 걸어야 돼. 아씨 못 걸었네. 된 건가? 스턴도 어떻게? 아 진영 안 바꿨다. 씨. 생명력 입장을 해야 돼. 해보자. 지금 이게 몸빵이니까 생명력 진영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안 했거든요. 지금 보면 이제 출혈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저거구만. 와 무적 잘 걸었다. 마카롱이 진짜 확실히 안정적이네. 우리 마카롱의 쓸모는 레이드밖에 없는 건가. 여기서 회복 한번 걸었으면 좀 시원했겠다. 버티네. 이 정도면 뭐 바람 개겠는데? 출혈골 버티. 여기도 그냥 출혈 순수 출혈골. 전염도 없고 그냥 순수 출혈도 나쁘진 않네. 뭐 세진 않은데 레슬러가 은근 잘 버텨. 진영 안 바꿔도 이기나? 그럼 개꿀인데. 이 다음은 죽장 베테랑 한 200만원 땡겨줄 것 같은데 이기겠는데. 이겼는데 이거 지기겜 되겠는데. 억까만 안 당하면 이기겠는데. 그냥 이겼는데 억까도 아니고 그냥 이겼는데. 생명력 지정했으면 1등도 노려볼만 하겠다. 센데요? 출혈 지 혼자도 720만 넣었어요? 이거 저리 있던 것도 보네린테가 좀 별론가? 뭐지? 이건 이제 그냥 마나 모으자마자 주창딜대 그냥 하루살이 대기죠. 그냥 난 일단 딜 넣고 죽었다 이런 그런 느낌. 아마 오래 못 버틸 거예요. 힐러를 하나도 안 넣었거든요. 딱 한 400만 넣었네. 개쩌는데. 오 칠성룬까지 나쁘지 않은데. 바로 2등 올라왔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